오랜만에 가을이가 싱가포르 가족여행 갔다 와서 제 소중함을 느꼈군요. 프라드백은 여러분 일단 직접 당첨되시는 분은 직접 가져가야 돼요. 직접 받으러 와야 돼요. 어? 맞잖아. 아니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네, 싱가포르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싱가포르 여행 갔다 와서 머리를 바꿨어요. 머리 너무 예뻐요. 어머. 너무 탔어요. 얼굴. 애기가 됐네요. 이렇게 앞머리 하나로 분위기 이렇게 바뀌었죠? 가족 여행 즐거웠나요? 네. 선물이 있어요. 뭐요? 너 뭐야? 나 당첨됐어? 아니요. 나 비룸 스튜디오 당첨됐나? 태그해가지고. 그 선물은 아니고요. 갑자기요? 네, 어울릴 것 같아서. 립스틱이다. 립스틱. 네. 지금 발라보세요. 지금 발려져 있는데 바르신다고요? 네. 어때요? 좋아요. 오랜만에 가을이가 싱가포르 가족여행 갔다가 와서 제 소중함을 느꼈군요. 네. 너무 행복하다. 나 진짜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어머 내 컬러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발라볼게요. 웜톤. 지금 웜톤이 아니라 지금 미안해 그림자 톤이에요. 탈거거든. 잘 어울리죠 색깔. 우와 찰떡이네. 오늘 바른 색깔은 어머 내가 이래서 남자를 못 만나자니요. 언니가 다 해주니까 이런 남자 있으면 바로 진짜 결혼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다 알아서 챙겨주는 남자 있으면 맞지 않아요? 맞지? 우리 언니 찰떡. 그래서 오랜만에 향수를 사러 가려고 해요. 아 진짜요? 꽃향이 있어서. 어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빠 냄새가 너무 좋아요. 피카파 이거 커피 좋아하는 거. 나도 우리 이따가 나가면 좋다. 커피랑 갤러리아에 왔다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힐로 가야 돼. 완전 내 스타일. 저는 이런 거 이런 크림치즈랑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카이막이네. 아 카이막. 어 이게 입점 됐네. 제가 정말 엄청 좋아하는 향을 찾아가지고 오늘 원래 갤러리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얘를 끌고 왔어요. 어, 뭐. 뭐냐면 딱 제 향이에요. 너가 딱 맞자마자 오! 42번 맡아올 41번이요. 41번 리스. 리스제. 오 너무 좋다. 맞지? 무슨 향인지 알겠지? 저 이거 진짜 이거 웬밀이죠? 너무 내 향 아니야? 언니다. 막 언니 나, 언니 나, 내가 어. 뿌리자마자 어. 내가 르라보에서 이 향을 몰랐다냐면서 각인을 뭐 아까 프리티 걸 린 린스 아니 가린을 해야겠다. 저는 그냥 동네 머리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백화점 와가지고 추리닝 바람으로 왔는데 향피스트네요. 짬뽕 아린이 언니가 오늘 콩소스를 꺼내요. 립스틱도 사주고 굴소스랑 이거 스리랑카 소스를 샀어요. 짜장면도 이렇게 사주고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들기름 메밀국수도 했어요. 여기 바로 옆에 보이길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다 걷자 비룸 스튜디오 압구정 무대였잖아요. 드디어 발표를 하려고 이제 동안 압구정 비룸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저 태그해주시고 압구정 비룸 스튜디오 태그해주신 분들 아이디를 가져와서 이렇게 랜덤 추첨하려고 합니다. 프라다 백은 여러분 일단 직접 당첨되시는 분은 직접 가져가야 돼요. 직접 받으러 와야 돼요. 응? 맞잖아. 아니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야 직접 받으러 와야 돼요. 아 맞아 이거. 아, 왜냐하면 명품 전달은 일단은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네! 일단 여러분 추첨 기민을 더블체크 헤어치와 모자 5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네, 두 번째